네, 그 6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공용 욕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욕실이고요. 욕실 문의 몰딩 같은 경우는 12mm 문선 몰딩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가로 세로에서 보통 1.6m에 한 2.1m 정도 혹은 2.4m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래도 각각의 용도별로 공간 구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구성이 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작지만 그래도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잘 정리하면 되는데,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다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타일을 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그래도 딱 세련되게 정리된 이유는 보시면은 벽체와 보통 바닥재 타일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금은 큰 형태의 600x600짜리 타일로 벽과 천정을 다 동일한 타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모던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타일의 사이즈입니다. 보통 300x600과 300x300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600x600짜리로 전체 바닥부터 벽까지 전체 다 타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타일 일단 크기 때문에 보시면 바닥에 이런 매지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소화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편합니다.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건 이 부분이 많으면 청소하거나 할 때 때가 물때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때가 낄 공간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바닥과 벽까지 전체 통틀어서 얼마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또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타일로 동일하게 시공을 할 때는 이렇게 실은 졸리컷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젠다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인조대리석을 위에다 얹히는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타일을 커팅해서 많이 하거든요. 좀 자세히 봐보시면은 이런 벽체에서 만나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공사 전에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모서리 만나는 부분들을 계산을 다 해가지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 부분들을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한 사전에 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닥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샤워하는 곳에 물 빠지는 거 하나, 세면대 쪽에 물 빠지는 거 하나 해서 뭐 최소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긴축의 어떤 트렌치 하나를 설치를 해서 샤워실 쪽에서도 나오는 물, 세면대 쪽에서도 혹시나 나오는 물이 이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전체적인 바닥 구배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하부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샤워하게 되면 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하부 동일한 대형 타일,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 마감 등을 잘 정리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금 모던한 느낌의 어떤 욕실이 완성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지금도 간혹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젠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명칭이 한국말은 아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욕실에 이제 젠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이 벽체에서 옆벽에 10cm 정도 드려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수납 공간도 갖고 하부에 이제 세면대도 이렇게 앞으로 뺌으로 인해서 상부에 이제 수납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제 젠다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지 안 만들지 대한 고민이 많은데, 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해서 만드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위해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이게 장이 없어서 세면대가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손을 씻을 때 무조건 머리를 숙였을 때 이게 머리에 닿게 돼요. 그래서 상부 장 사용하기도 좋고 이 위쪽에 어떤 수납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젠다이 부분도 미리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기구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냥 가성비 좋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두 개 다 현재 뭐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까지 전체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조금 들어와서 욕실 공간 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 공사전 사진 보시면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투명색 샤워 부스로 설치를 했고요. 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샤워하는 곳 안쪽 하부에 보통 물 빠지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하부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약간의 바닥 경사의 기울기를 오른쪽 약간 세면대 쪽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물을 좀 틀어보면은 물이 이 샤워 부스 밑을 통해서 세면대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공간의 느낌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바닥에 물 빠지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뽑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측면에 있는 이제 제작 가구 부분이 보이실 텐데, 기성 수납장을 쓰면은 3, 6, 9, 12 이런 이제 30cm, 60cm 단위로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이 그래도 딱 떨어진 느낌을 주려면 지금처럼 이제 딱 제작 가구로 제작을 해서 보시면 상부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가져가고 또 하부에는 이렇게
이 도어 내림, 기존 장보다 조금 더 내려줘서 간접 조명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도 은은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바리솔, 이노솔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SMC 적용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샤워 공간만 매립형 조명 두 개 정도 설치하고 지금 보시면은 해면대 쪽 하나, 좌변기 쪽 하나 매입되는 이제 작은 조명 하면서 동시에 은은한 조명 연출할 수 있게끔 수납장에 간접 조명 같이 연출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하부 쪽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 문에 문지방으로 하거나 대리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벽재 타일하고 가장 비슷한 타일 중에 좀 사이즈가 큰 타일을 미리 공수를 해서 이 타일로 그대로 동일한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바닥이 타일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거실 바닥자하고 만나는 구간이랑 문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마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안방 욕실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측면에는 이렇게 언더카운터 형식의 세면대가 지금 제작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은 젠다이 형성을 해서 여기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입형 수전을 계획을 해서 조금은 이제 호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울로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이 공간 자체 확장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이렇게 좌변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가장 표준된 제품도 넣고 노비타의 비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적 벽체로 벽체 형성을 해서 지금 샤워 공간하고 분리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면 예, 안쪽 공간에 이렇게 조금 넓은 샤워 공간이 구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욕조가 들어가고 나서도 이렇게 씌는 공간이 많이 남게 돼서 조적벽체 제안을 드렸었고요. 조적벽체 안쪽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많이 만드는 이제 알코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은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치는 되도록이면 하나로만 만들어서 하부에서 물 빠지는 공간을 하나로 전체 통일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